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좋은 나무 정경태입니다. 오늘은 청자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제법 큰 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너무 못생겼습니다. 한 자리에서 가지가 다 나왔거든요. 예, 이런 수레바퀴 모양은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가위를 들었는데요. 두 가지 이유로 가위를 들었습니다. 하나는 이런 못생긴 것을 좀 분지 형태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개작을 하기 위해서 그랬고, 또 하나는 잘린 가지를 가지고 더 많은 이제 청자부를 얻기 위해서, 삽목을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제가 가위를 들었습니다. 지금은 삽수를 만들고 있는데요. 대중소로 만들고 있습니다. 이제 큰 걸 하면 살면 바로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큰 건 그 장점을 살려서 삽수를 크게 만듭니다. 이 삽목은 저는 이렇게 해서도 살리거든요. 어떤 그 느낌으로 물갈이라든지 엽수라든지 해서 살리기 때문에 좀 그 느낌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. 아무튼 살기는 잘 삽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대중소로 나누어서 삽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제 삽목판에다가 한꺼번에도 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그냥 포트 하나씩 개별적으로 꽂아서 그냥 직삽을 이렇게 해서 키우려고 합니다. 또 이제 뿌리 내리고 나면 너무 깊이 묻혔기 때문에 또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. 위에 흙을 좀 걷어내고 또 관리를 해야만 나무가 잘 클 수 있겠죠. 이제 가지치기 한 모습입니다. 남아있는 줄기가 위에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까지, 뒷까지, 앞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.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 입체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상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. 한 2, 3년 지나면 아주 많이 좀 변하거든요. 이렇게 생겼던 나무, 이렇게 가지를 치고 분재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삽수를 만들어서 보니까 모두 포트에 심은 게 67개더라고요. 그리고 작은 거 이제 심은 게 30개 이상 되고 100개는 만든 것 같습니다. 오래되면은 이렇게 100개가 생기죠. 청자부가 2, 3년 지나면은 청자부도 생각보다 잘 안 크거든요. 이게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달력 받으면 잘 큽니다. 이것도. 그래서 한 나무 가지고 좋은 나무를 얻으면서 이렇게 100개가 생겼네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